네,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우리 수요 통합주의 사회를 맡게 된 샤론 로즈 마스터 송승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남들은 휴일이라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행사의 시작엔 시작과 끝에 사원제창을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모두 음성을 열어주시고 사원제창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야! 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존경한다. 믿음에 믿음에 굳게 굳게 서며 서며 겸손히 겸손히 섬긴다. 섬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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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차게 사원제창을 하면서 저희 글로벌 통합주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줌 미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 스텝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병숙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큰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 이 글로벌 통합주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통역자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루크 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중국 대만의 김미현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몽골의 하미르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저희 다섯 분의 통역자분들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부탁한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스피치 준비해주신 분들은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하셨죠? 그러면 먼저 오늘 요즘에 회장님께서 만드신 게 뭐죠? 백만갑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든 또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백만갑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백만갑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스피치 해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한분한분 모셔서 스피치 활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혁신탑센터에서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리더가 계시는데요. 한번 모셔서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혁신탑센터에 김재원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혁신탑센터에서 권두수 총장님 산하 유재동 본부장님, 최금용 본부장님, 김양수 국장님, 송승하 국장님을 모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영리더 김재원입니다. 네, 저는 올해로 28살, 전직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라고는 집에서 쓰는 치약 이름이 애터미 치약이었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가 때 저희 바로 이 스폰서이신 송승하 국장님에게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석세스 아카데미의 와보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저는 센터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일단 무작정 길거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해오던 일이랑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모르는 가게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성공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런 가게로 들어섰고 지금은 제품의 힘으로 소비자를 한 명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은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터미가 제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 머리가 아닌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품의 힘으로 제 사업을 펼쳐나가 3년 뒤에는 영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고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멋진 글로벌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부러운 나이네요. 28세에 전직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애터미는 아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비즈니스라는 게 아주 증명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명 뒤에 250명, 250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재원 사장님, 앞으로도 이 안에서 영 리더로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 멀리에 계시네요. 서인천 탑에 우리 김진희 팀장님은 또 백만갑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남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산하 서인천 탑센터 민경님, 고장봉 국장님 산하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진희입니다. 저는 전직은 설계사였고요. 지금의 민경희 국장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인천 탑센터는 인천 가정동에 위치한 오픈한 지 한 달 된 신규 센터로 사업자 모두 재심 합력으로 열정적인 백만갑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말씀.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신 야심찬 프로젝트 100명 만나러 갑니다. 100만갑 프로젝트. 저희 센터는 요일별 개보도 100만갑 활동 중심으로 소비자 컨택과 AD 사업자 발굴을 위한 제품 대입 초대와 세미나 초대를 집중 안내했습니다.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께서 직접 만들어내신 야심찬 프로젝트 100명 만나러 갑니다. 100만갑 프로젝트. 저희 센터는 요일별 개보도 100만갑 활동 중심으로 소비자 컨택과 AD 사업자 발굴을 위한 제품 데이 초대와 세미나 초대를 집중 안내하고 있었고요. 이런 사례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리플렛과 체험 샘플 작업. 소비자가 좋아하는 애터미 제품과 아자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터미 쌀을 샘플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백만갑 현장 활동입니다. 두세 명 팀을 나누어서 저희가 활동을 하였고요. 부동산, 네일아트, 식당, 옷가게, 치과를 다녔고요. 핸드폰 가게도 다녔는데 거기에서 바로 회원 가입도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옷가게 사장님들은 애터미 제품을 다 쓰고 계셨고요. 애터미 제품을 너무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애터미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주변 상가 거기도 갔지만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재활센터,
에서도 반응이 뜨거워졌고 회원 가입도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고 제품도 주문받았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활동에 있었던 사례와 다음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서로 공유하고 스피치를 나누었습니다. 장만갑 활동을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자신감과 열정이 더 생겼으며 형제 라인과 함께 하다 보니 센터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사업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콜드 컨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백만갑을 통해 함께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매일 100명 만나러 갑니다를 외치며 오행 컨택과 콜드 컨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갈 곳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은 더 이상 안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맥과 지인들 개보도상에 잠자고 있는 소비자들을 깨우고 애터미의 제품 100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100명의 오토 소비자를 만들고 모든 분들께 애터미의 비전과 제품력을 전달하고 2024년 1월 1차 극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애터미 성공자 김진일을 꿈꾸며 백만갑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희 팀장님께 오늘 또 한 수 배운 것 같습니다. 백만갑 활동을 요일별 개보도로 해서 백만갑 활동을 하시는데 아주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알리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100명의 소비자 만들기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오늘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희 팀장님,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내년에 꿈꾸시는 본인의 목표 반드시 달성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에 또 한 분 한 분 소비자를 만드시면서 백만갑 활동을 통해서 또 좋은 파트너 사장님들도 한 분 한 분 발굴해 가시고 계시는 원주 혁신 탑센터의 이만성 팀장님 모시고 스피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성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두섭 총장님과 총장님 산하 유재동 본부장님과 김양숙 국장님, 송상욱 국장님과 사랑하는 파트너 사인들과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원주 혁신탑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만성 인사드립니다. 예. 전직과 애터미 만나게 된 동기는 저는 국내 정유회사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우연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지금의 스폰서로부터 해모임과 터마시를 전달받고 복용을 해본 결과 몸이 좋지 않던 나의 몸이 좋아져서 이 제품 그 누구에게나 전달을 해도 요금 녹지 않겠다, 또 좋은 사업이 되겠다 생각하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갖게 된 꿈은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여 꼭 성공할 것이며 꿈을 깨끗이 하고 꿈은 애터미 사업을 만나서 갖게 된 꿈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주는 것이며, 또 하나 요즘 길가에 보면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백만갑 활동 및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만갑은 아침에 아파트 어린이집 차량과 어린이를 배웅하는 부모님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어린이를 등교시키려고 하는 어린이집 차량과 어린이를 배웅하려고 나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백만갑 활동을 하며 키즈 홍삼, 키즈 추업을 오메가3, 추업을 카심 등을
홍보하며 학부모들에게 해모임, 유산균, 터마신 등 전달하고 알리며 백만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회원과 소비자는 적극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품을 또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회원은 센터의 아침 조회를 마치고 방문하여서 사업 설명과 제품을 알리며 백만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게 차에서 내리기가 곤란해서 그냥 지나치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았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백만갑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노드 컨택으로 바꾸어 상가들을 방문하고 더불어 거리를 다니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불편한 곳을 묻고 또 그에 맞는 제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벗을 상대가 돼주고 또한 저희 제품을 홍보하게 되고 해모임과 터마신을 홍보하고 전달해드리니까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해모임과 터마신을 비롯하여 요즘 누트바이탈 헤어케어와 혈당, 요주 등을 신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대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초대로 인하여 좋은 파트너의 열정적인 파트너도 나오고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요즘 핫한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해외 인맥의 라인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하려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아직 애터미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닌 다단계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분은 세미나에 초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분은 애터미 돈이 되지 없다 하시면서 또 거절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크기와 애터미 사업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알고 비전과 미래를 알기 때문에 이 애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계획은 애터미에서의 꼭 성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뛸 것이며 자랑스러운 스폰서님과 사랑스러운 파트너 사장님들과 대신 합력하여 꼭 국장 도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만성 팀장님은 제품으로 또 비즈니스에 참여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백만갑 활동 정말 이 스피치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초대에 집중을 하니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깨닫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성 팀장님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재심합력하여 또 국장 도전에 반드시 달성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정말 열정적인 백만갑 활동 스피치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승급 달성 및 도전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탐 탑센터에 제가 영어가 좀 짧아요. 그래서 로시니 세일즈 마스터님 이번에 오토 세일즈 달성 스피치를 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시니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셀라맛 파기 semuanya. Perkenalkan, saya Rosni, Sales Master dari Batam, Indonesia.
저는 센즈 마스터 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센터 마담톱 센터의 센터장. 그리고 저희 스폰서는 이향숙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스피치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 공자영 팀장님이 어느 날 저의 신분증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애터미에서 가입하라고 하셨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애터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애터미를 통해 나중에 지장 안 다녀도 된다,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좀 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마탐톱 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을 6년 정도는 했는데 아무 발전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동안 저희 스폰서님들 통해 애터미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서 이 어터 판매사 도전을 통해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사업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심하는 다음에 제가 홈파티도 했고, 그리고 백만감도 해봤고, 그리고 줌 미팅도 더 자주 참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토 판매사 되고 나서 애터미에서 진짜로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왜냐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제 파트너들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터미 인도네시아 아이오 비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함께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고 가면서 아마 이러한 비전들을, 비즈니스의 크기, 이것들을 같이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로시니 사장님, 12월에 원하시는 바, 또 팀장 도전, 앞으로 계속해서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이 안에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시니 사장님,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우리 원주혁신탑센터의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오셔서 요즘에 이 불철주야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목포, 제가 긴장을 했어요.
목표 결단 스피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탑의 유재동 본부장님 모시고 목표 결단 스피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잘 듣기시나요? 네. 예, 글로벌 통합조에서 스피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는 권두수 총장님은 후원에 힘입어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스타마스타 유재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스피치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깊고 저가지만은 스피치를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주 혁신탑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24년도가 지금 저물고 있죠. 저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024년도에는 제가 어떤 악몽의 꿈을 꾼이라고 고통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4년도가 이제 연말로 기울어서 이제 두 달, 석 달뿐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이 글로벌 통합 우리 조회를 주관하시고 이래서 우리 파업 산하에 우리 모든 사장님께 제 목표와 결단을 스피치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오늘 줌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저의 목표는 2024년도가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의 목표를 저는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발표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기 위한 결단을 했는지 이 결단과를 스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목표는 12월 1차나 2차에 저희 산하에 뉴 팀장님 두 분을 승급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뉴 팀장님 두 분을 육성시켜서 승급을 시키려면 그 하부에 좌우에 세일즈 마스터가 네 분, 뉴 세일즈 마스터가 네 분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이 아니고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를 행동 강령으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행동 강령 속에 12시간 행동하자. 예, 이렇게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팀장 두 분을 육성해야 하는가는 지금 이제 저 입장에서는 제가 다시 명단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명단 속에서 또 초대를 해서 그 초대분을 제 하위 파트너 사장님들로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할 일이다. 이것이 이제 계획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후원을 많이 갑니다. 파트너님의 후원 가서 파트너 사장님의 미팅 속에서 인맥을 찾아서 소비자 그룹과 사업자를 또 내 파트너 하위에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 팀장 가시는 우리 저 파트너 사장님과 많은 미팅을 나눠서 왜 팀장이 돼야 되며 왜 도전해야 되며 또 팀장 산하에 네 분의 세일즈 마스터 사장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세일즈 마스터가 왜 돼야 되며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왜 도전해야 되며 이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미팅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12월 2차에는 사장님이 세일즈 마스터를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미팅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세일즈 마스터, 뉴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분이 어느 정도 구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직
12월 달이면 시간이 남아서 타이트하게 이분들과 아주 미팅하면서 또 계획 짜면서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 거며 선주문을 어떻게 받을 거며 이렇게 해서 지금 짜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직급 도전에 대화를 해보니까 가슴이 벅차고 제가 더 뛰고 싶고 야, 이 간절한 부분이 있구나. 사실은 제 마음과 파트너의 마음이 어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 내 파트너의 그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각오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내가 더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행동 강령으로 12시간 달려가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좀 있습니다. 하 네트워크에서 많은 실패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토미를 만나서 참 우리 스폰서에 감사. 우리 조금 이따 총장님 나오시겠지만 권두수 총장님의 그 후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쓰러지고 싶을 때도 참 스폰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제가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가기 전에 팀장 두 분 육성하고 그 팀장 산하에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해서 진짜 탄탄한 그런 우리 파트너 사장님 되고 또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 돈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젊은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 젊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말, 그런 대화하는 자체가 바로 이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떤 성공도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 함께 가는 이 사장님들과 이런 대화를 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할 수 있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스피치 속에서 저의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강령과 또 저의 도전 예. 그리고 또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우리 오늘 이 글로벌 전체 전 탑 산하 전체 우리 전 세계 우리 회원들 앞에서 사업자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하게 돼서 감사드리며 이 스피치 함으로써 꼭 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결심하고 결심하고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재동 본부장님께서는 힘듦을 겪으면서 이 비즈니스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시고 갈 때 집중과 몰입의 힘을 쏟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목표가 올 한 해 24년도 가기 전에 뉴 팀장 2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뉴 세일즈 마스터 8명 그리고 이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12시간 활동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0을 바라보고 계신다는데 야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파트너 후원을 통해서 파트너의 인맥 파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직력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가 또 동기부여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재동 본부장님 원하시는 목표 반드시 이뤄내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저기 경인 글로벌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인 글로벌의 윤여진 팀장님께서 이번에 팀장 도전하셔서 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윤여진 팀장님 모시고 달성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진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9월 2차 직급 도전에 성공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함께하는 성공의 길라잡이
여러분 모두 함께 성공하고 싶은 성공내장 윤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새로 탄생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한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저의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산하, 이현실 김명숙 본부장님 산하 경인 글로벌탑센터에서 훌륭하신 사장님들과 함께 사랑과 열정으로, 섬김과 확신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성공회장 윤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경인 글로벌 탑센터를 소개해드리자면 부천 상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처럼 한국 회원은 물론이고 중국과 몽골, 필리핀과 일본, 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그 글로벌 회원들과 함께 애터미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훌륭하신 스폰서님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는 센터입니다. 저 또한 제 산하 태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이번에 태국 사장님들 두 분이서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셨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등포역 앞에서 고깃집 10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좋은 정보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그 남들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저의 이익을 취하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애터미의 사업정신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에는 심한 그 스트레스하고 새로운 인생 옵션을 늘 고민하였고 누구보다 먼저 좋은 정보와 좋은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렸는데요. 지금은 편안한 마음이고 저를 보는 그 지인들은 옛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해주곤 합니다. 그렇게 자영업을 하던 저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족에게 가족 친지와도 의절을 하게 되면서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에게 그 신뢰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꿈을 잃어버린 저는 하루하루 매일 아침 뜨기 싫은 눈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뜨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고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9월 2차에 저는 세일즈 마스터 승급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승급 스피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똑같은 시기에 승급 도전을 하고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판매사 승급을 하고 돌아오는 봄에는 꼭 팀장 도전을 생각했었지만 그때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도전을 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뒤늦게라도 성공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작년에 저의 그 파트너 사장님하고 미팅했을 때였습니다. 나이 드신 그 여사장님이셨는데요. 혼자 그 식당 일을 하면서 딸 둘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근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시냐? 제가 부족해서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스폰서님, 제가 열심히 해야 스폰서님 돈이 되고 수입이 되실 텐데 열심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저는 내가 비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승급 기회가 온다면 꼭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저의 기분은 마치 그 깜깜한 동굴 입구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동굴의 끝에 출구가 있을 거란 믿음도 빛이 보일 거란 확신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께 상담을 신청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스폰서님, 저 동굴 끝에 출구가 있다는 믿음과 빛이 보일 거란 확신만 있다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저희 스폰서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를 힘껏 그 동굴 속으로 밀어넣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그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윤지원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그동안
잠자고 있던 성공대장이라는 거인을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포선님. 그 동굴 속에서 무릎팍이 깨질 때도 있었고 팔꿈치가 까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요즘 산에 단풍도 들고 해서 산에 많이들 가시는데요. 등산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봉우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결국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올라온 작은 봉우리가 정상인 줄 알고 내려가서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봉우리를 올라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상처가 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만날 것입니다. 애터미의 센터 중에서 최고의 센터를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최고의 스폰서이신 윤재환 국장님께 앞으로 더욱 빛나고 빛나는 행보로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훌륭한 사장님들 우리 함께 성공합시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자 아자 아자. 지금까지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성공대장 윤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진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열정이 넘치셔서 막 사례까지 걸리셨어요. 예, 성공대장 앞섭니다. 우리 또 아주 따끈따끈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라 아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파트너에게 비전이 되는 스폰서, 정말 또 믿음과 확신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여진 팀장님, 파트너 사장님과 반드시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성공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라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100만 건 활동 스피치와 승급 달성 및 도전 결단 스피치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여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미 성공의 길로 가고 계시는 저희 여기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성공하고 싶으면 이미 성공자의 길을 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모두가 성공의 길로 가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미 성공자의 길로 가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 모시고 리더 메시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서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로얄 마스터 건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섯 분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예, 미래의 성공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 여섯 분한테, 정말로 미래에서, 성공자 반열에서, 만나자고, 저는,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쳤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수고하시고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있고요. 통역을 위해서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오늘 수요통합조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들하고 소통할 키워드는 첫째 습관 길들이기입니다. 저는 이 습관이 이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이 한 번만에 습관이 길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 습관화가 되신 분들입니다. 결국은 이 나를 습관화 시킨 분들이 모두가 성공자가 됐더라. 이 애터미 사업이 습관만 되면 참 재미있고 흥이 날 텐데 그리고 조직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수입도 자동적으로 따라올 텐데 이 습관이 되기까지 내 스스로 하지를 못하고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정말로 재미가 없고 흥이 나지 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습관을 첫 번째 이 소비 습관부터 우리가 좀 드릴 필요 있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업자라면 한 100터미 정도는 다
최하 아무리 못 써도 100터미 이상은 다 써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하고 진짜 10가지 20가지 20, 30가지 쓰고 사업을 쓰면서도 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를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소비를 이 애터미 쪽으로 소비를 옮기는 이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홈쇼핑이라든지 동네 마트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애터미 습관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업자 되시고요. 두 번째 저는 명단을 활용해서 명단을 갖고 전화 걸기 전화 걸기도 이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도 매일 전화 걸기도 이 명단을 갖고 하루에 열 사람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한 명한테도 전화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매일 열 사람한테 전화하는 습관을 드리는 게 이게 성공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 전화 걸기부터 시작입니다. 어디에다 전화하느냐? 내 소비자들한테 전화하고 내 회원들한테 전화하고 내 파트너들한테 전화하고 이게 전화를 함으로 해서 이 전화 걸기 한 가지가 이 성공의 8단계가 이 전화 걸기 하나에서 이 성공의 8단계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압축된 게 이게 전화 걸기가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전화 거는 걸 매일 정해놓고 전화를 거는 걸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어디가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가 오라는 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만 걸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갈 데가 생기고요. 오라는 데가 생기고요. 소비자가 생기고요. 정말로 개발 바닥에 땀이 나도록 바빠지는 그 시작이 전화 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원데이 세미나 가는 날도 열 사람한테 전화 걸고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하는 날도 열 사람한테 전화 걸고 센터에 출근하는 날도 열 사람한테 전화 걸고 매일같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습관이 되고요. 정말로 바쁜 시간을 바쁜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오게 되고 그 시간들이 결국은 내가 빨리 오토가 되고 빨리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습관 하나가 우리가 작게 성공하려면 센터에 오다 말다 가다 말다 해도 돼요. 작게 성공하려면. 그런데 크게 성공하려면 정말로 센터에 출근은 기본입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요즘 너무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성공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출근을 습관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센터에는 센터의 출근자가 300명입니다. 센터의 출근자가 300명. 그 센터에는 양재 부업가 세미나에 석세스 세미나에 600명, 700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재 부업가 세미나 때도 센터에 출근해서 미팅 끝나고 양재 부업가로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그 얘기를 듣고 부러웠지만 부끄러움도 좀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센터도 정말로 저런 센터처럼 과거에 우리도 저랬었는데 그런 과거에 우리 센터도 다시 부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로 센터에 출근하는 크게 성공하는 그런 이왕이면은 큰 성공하는 그런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센터에 와서도 스폰서 파트너 미팅 끝나면 그냥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 길어집니다. 이 사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드시 퇴근할 때까지 스폰서 파트너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스폰서 파트너는 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스폰서 파트너가 센터에 앉아있든지 밖에 나가서 백만갑을 하든지 명단을 갖고 사람을 찾아가든지 스폰서 파트너가 떨어지지 말고 함께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스폰서가 일하기 싫은 스폰서는 그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스폰서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일을 하기 싫으면 스폰서랑 함께하는 걸 거부하는 파트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둘이가 서로 일하겠다는 마음이 서로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스폰서 파트너면 정말로 함께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걸 습관화시키면 함께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안하고 함께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불편하는 그런 스폰서 파트너가 돼야 우리는 빨리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다 하면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스폰서랑 같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 파트너랑 같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팅 참여나 세미나 참여 요것도 우리가 성공자들은 이 습관을 다 들였습니다. 성공자들이 미팅 참여하고 세미나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은 중복기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미팅에 참여하고 세미나에 참여하고 이게 하는 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미팅에 참여하고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왜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시스템하고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이것도 습관을 시키는 그런 나를 성공자의 습관으로 이렇게 길을 들이는 그런 다섯 가지를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저는 소통이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다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이런 소통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사업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를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에 리더를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리더 바지 까랑이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건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도 리더를 만나지 못했으면 아무리 좋은 회사를 만나도 정말 리더를 만나지 못하고 그 리더의 바지 까랑이를 잡지 않았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스폰서들 보면 전부 다 스폰서들 중에서 전부 다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 스폰서 리더들 리더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폰서와 함께 똘똘 뭉쳐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성공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는 이왕 성공할 바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빨리 성공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은 스폰서 파트너가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을 못하는 게 이게 스폰서가 파트너 그 사이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섭섭함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서운함과 섭섭함 이게 어디에서 이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가도 갑자기 이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생겼다가도 어느 순간 또 없어집니다. 이놈의 서운함, 이놈의 섭섭함,
이것 때문에 우리 발목을 사업자들이 빨리 성공하는 걸 이 발목을 잡고 팀워크를 깨뜨리고 사업자 스폰서 파트너 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게 이 서운함과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있는 중에서 우리가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와 이렇게 연결된 게 스폰서 파트너로 인연을 맺은 게 이게 보통의 인연이고요. 이 스폰서가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폰서인데 그런 스폰서한테 왜 섭섭함이 생기냐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두수도 이게 초창기에 이 사업 초기에는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사업의 크기를 잘 몰라서 저 역시도 그런 섭섭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정말로 이 섭섭함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바로 때려잡아야 됩니다. 바로 때려잡고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꽉 채우셔야 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제발 감사함이 밀려나가고 섭섭함이 들어오면 사장님들 정말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폰서라는 이 존재가 사실 알고 보면 센터에 왔는데 스폰서가 있어. 와 있어.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까? 스폰서 없이 혼자 외롭게 이 사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외태미 안에서. 그런데 센터에 왔는데 내 스폰서가 그 시간에 먼저 와 있어. 그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미나장에 갔는데 내 스폰서도 거기 와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내 스스로 자장객지 하기 전에 이 애터미 사업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폰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나한테 몰입해주고 나한테 시간 투자해주고 하는 스폰서가 있다면 정말로 섭섭함이 들어와야 되겠나요? 감사함이 들어와야 되겠나요? 당연히 감사함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감사함만 있으면 팀워크로 조직 성장이 엄청 빨리 커질 건데 이놈의 섭섭함 때문에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가 자주 만나는 게 만남이 이게 답이다. 만나서 소통하고 만나서 서로 마음 사는 일을 스폰서 파트너가 서로 마음 사는 일을 하는 게 스폰서는 파트너 마음을 사는 일을 파트너는 스폰서 마음 사는 일을 그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게 이 스폰서 파트너 10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정말로 오늘도 스폰서와 파트너 10으로 감사함으로 애터미에서 큰 성공할 때까지 전부 다 스폰서한테 섭섭함보다는 감사함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업자 되셔서 미래 큰 성공 보장받는 그런 사업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습관 길들이기. 첫 번째 소비 습관. 우리가 무조건 백터미 하자. 그리고 명단으로 갈 곳이 없다 하지 말고 명단으로 매일 텐콜 하기. 그 다음에 센터 출구는 기본이다. 뭐 스폰서와 파트너 함께 2인 1조로 퇴근할 때까지 함께 하자. 그리고 미팅과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제목으로는 소통. 정말 감사함으로 팀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섭섭함과 서운함은 발로 뻥 차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 저희가 완벽하게 습관 길들이기를 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낭떠러지기가 아닌 성공의 길로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권두수 총장님께 감사하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